기온이 강해질수록 대학 배구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명지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정현우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최원영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먼저 선발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세터 그리고 이어성 레프트, 김동선 세터, 이주호 그리고 배성근, 조성현 선수로 먼저 선발 명단이 나왔습니다.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1번에 자경배, 유경민, 전진선, 강대훈, 정성규, 재경목 선수가 먼저 스타팅을 뿌리겠어요. 홍익대학교와 명지대학교 경기 1세트 시작이 됐습니다. 잡아냈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이효성의 공격은 성공을 합니다. 명지대학교 첫 공격은 깔끔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공격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서브에이스 나오면서 홍익대학교가 먼저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아, 역시 전진선 선수 날카로운 서브를 구사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서브가 적중하네요. 배성근이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홍익대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뒤쪽에서 떴습니다. 다시 한번 블락 성공 배성근. 다시 한번 재경목.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노경민. 수비 됐어요. 잡아냅니다. 이어성. 이어성의 공격 블락에 막혔습니다. 네, 이번엔 전진선 선수 손 끝에 걸렸죠. 다시 한번 재경배. 아, 흔들렸는데요. 올렸고요. 네, 배성근이 따라갑니다. 이 공격은 그대로 선 밖으로 나가면서 홍익대학교의 공격이 인정됐습니다. 이상우의 서브 편하게 넣어주고요. 다시 한번 그대로 떴습니다. 속공 공격은 네 그대로 아웃이 됐습니다. 아웃이 되면서 25-16 홍익대학교가 먼저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2세트는 명지대학교가 먼저 서브권을 얻고 시작을 했고요. 김재남 선수죠? 네, 김재남 선수죠. 김재남의 서브는 네, 그대로 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효성 선수가 준비하겠습니다. 이효성의 서브 잘 막아냈고요. 뒤쪽으로 그대로 재경배 공격 성공. 네, 다시 한번 정성규의 서브 강하게 꽂혔습니다. 다시 한번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이효성이 떴습니다. 이효성의 공격 성공. 이주호의 서브 막아냈고 정성규가 빠르게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정성규 선수 지금 리시브부터 공격까지 군더더기 없는 확실한 플레이였죠. 강대현의 서브 뒤가냈고요. 김재남 그대로 속공. 약간은 빗맞은 공 그대로 넘어오는 공을 공격 성공시키는 배성근입니다. 7번의 김재남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재남의 서브 디그 올려줬고 노경민이 떴습니다. 블락이 막히는 노경민. 네, 지금 김동선 선수 신장을 활용하는 블로킹 좋았는데요. 네. 명지대는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네, 재경배의 서브 리시브 해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공격 디그 됐어요. 나가내는 고성찬. 다시 한번 정성규에게 정성규가 밀어넣기 여의치 않았고요. 다시 한번 명지대가 공격을 합니다. 아, 이 공격은 성공을 했습니다. 뒤쪽에서 김도훈, 김재남, 이여성이 쏘았습니다. 이여성의 공격 성공 블락 맞고 나갔습니다. 이대성 디그 올려줬고요. 노경민 블락에 막혔지만 커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김도훈, 다시 한번 노경민인데요. 블락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지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홍익대의 서브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블락이 막혔지만 네, 블록 아웃점이죠. 조성현의 서브 디그냈고요. 김도훈 약간 맞지는 않았는데 정성규가 여기서 전진선 선수가 성공을 해냅니다. 네, 지금은 전진선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 칭찬해줘야죠. 이번에 이효성 잘 막아냈고요. 김도훈 뒤쪽에서 떴습니다. 속공 공격 공격을 성공시키는 전진선 서브를 준비합니다. 전진선의 강한 서브 잘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올려줬습니다. 정다운이 떴습니다. 블록에 맞고 그대로 아웃되면서 명지대학교가 공격 성공을 했습니다. 정성규의 강한 서브 다시 한번 불안한데요. 다시 한번 공격 성공하는 김도훈. 홍익대학교 서브 뒤겨냈고요. 올려주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하지만 블럭에 막히는 명지대학교. 홍익대학교의 전진선이 다시 한번 블럭에 성공합니다. 이주호의 서브입니다. 이대성의 디그 김도훈 올려주고요. 정성규 다시 한번 블럭이 막혔지만 막아내는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반대편을 봤습니다. 재경배 선수가 오랜만에 공격 성공을 시킵니다. 네, 지금은 기다리고 있었죠. 네, 재경배 강한 서브 정다운이 디그 잘 해냈고요. 다시 한번 띄워준 공 정다운 블락에 막히고
살려내는 후익대학교 정성규와 떴습니다. 공격 성공 정성규. 정성규가 결국에는 세트 마지막 포인트를 따내면서 후익대학교와 3세트를 가져갑니다. 명지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명지대학교의 3번 손준영 세터가 서브를 이어갑니다. 리시브 다시 한번 뒤쪽에서 속공. 하지만 약간은 맞지 않는 모습 보여줬어요. 막아냈고요. 올려주고 전진선 살짝 맞지 않았어요. 여기서 범실로 이어지는 전진선의 공격입니다. 리시브를 조금 고쳐잡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노경훈 선수 서브 잘 넣어줬고요. 손준영 그대로 속공. 그대로 블락 맞고 나왔다는 판정. 명지대학교의 득점이 인정됩니다. 명지대의 서브 이대성 올려줬고요. 노경민 블락 맞고 살려내는 명지대학교. 다시 한번 이효성. 이효성이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번 손준영 이대성이 잘 올려줬고요. 다시 한번 김동 노경민 세 명의 블로커를 뚫어냈습니다. 송찬호 이번에도 손준영. 좋은 서브죠. 다시 한번 정다운 블럭에 막혔습니다. 전진선이 이 상황에서 블럭을 성공했어요. 정성규의 서브 떴습니다. 디그해냈고요. 손준영 올려줬고 이효성 블럭에 막혔지만 살려내는 명지대학교. 네, 김성민 선수 커버 잘해줬고요. 지금 노경민 블락 맞고 살려내야죠. 명지대학교. 아, 집중력 좋아요. 빨리 와야 됩니다. 올려냈고요. 다시 한번 조성찬 올려주고 그대로 속공 성공시키는 전진선. 아, 역시 빈틈을 놓치지 않는 전진선 선수입니다. 명지대학교 앞서했고요. 다시 한번 서브 잡아냈고 이쪽에서 전진선. 전진선의 공격은 라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명지대학교가 길었던 4세트를 가져갑니다. 이제 5세트 경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김동훈의 서브 시작이 됐고요. 길었죠? 다시 한번 전진선의 공격 들어갑니다. 전진선의 강한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네, 홍익대학교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동훈 다시 한번 노경민 여기서 살려내지 못하는 명지대학교. 다시 한번 그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살짝 넘겨줍니다. 다시 한번 손준영 석공 여기선 그대로 아웃됩니다. 조성현의 서브 이대성이 잘 올려줬고요. 다시 한번 그대로 속공 성공을 시키는 전진선. 다시 한번 서브 디그 잘 해냈고요. 올려주고 노경민이 밀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살려내는 과정에서 네트 맞고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14대6.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를 가져가게 되는 홍익대학교인데요. 네, 단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세트 좋은 서브로 5세트 문 잘 열어줬죠. 네, 김문의 서브 다시 한번 손준영 뒤쪽에서 이주호 공격 성공하는 이주호. 명지대학교가 이효성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여기서는 범실이 나오면서 홍익대학교가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홍익대학교가 3대2로 명지대학교를 누르고 시즌 첫 승을 가져갔습니다.